자, 사장 들어오세요. 오~ 사장은 아무나 하나 가가자가 짠짠짠 짠. 아, 이 경쾌한 소리. 아, 나 이용과 쓸래. 이용과. 무슨 이용과? 배 이용과. 배 이용과. 강도 좋고 맛이 강해도 좋고 건강 맛있어 얘. 양 뭐 입수가? 앉으라 앉으라. 아이고 형님 참 뭣도 안 봤구나. 조회수 안 봤어가. 나왔나 벌써? 나온 지가 언젠데. 아이고 참. 아니 그거 김상은이잖아. 아,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앉아 앉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니 공대 그냐? 네. 아 이거 정말인가 이거? 네. 아 회장님. 아이고. 회장 오셨습니다. 아이고 뭐 형 자리를 정해버려서? 아이고 이거 많이 건방지다. 자세가. 정말로. 에, 요즘은 그 모든 회의 자료나 이 회사의 결과들이 모바일로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장. 뭐가 이거? 뭐 결과? 조회수 결과 1, 2, 3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카드론 대출 뭐 이거 무슨 나이스. 자 예. 오늘 사장은요. 야 이거 참 이연배 사장입니다. 아이스. 기다려. 스타 스타 아, 기다려. 티코나트 동네. 자 다음 부장. 부장 부경보. 승화야. 예.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이연배 사장은 네. 자꾸 이제 사장의 자리에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을 탔지 않습니까? 말을 타죠. 예전부터 이 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 네. 저는 여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름 안 되면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아니 뭐 군상이라도 뭐라도 먹고 해야지 뭐 회사에서 뭐 내가 볼 땐 당신들의 시계가 문제. 시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내가 금색으로 내가 지금 사장인데 시계. 얼마나 소박해. 플라스틱이가 2만 원짜리 네. 이런 거 치고 가냐. 네. 이 소박함을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감인데요? 이런 거 쓸데없이 금시계 이런 거. 이거 요즘 누가 이런 거 치는 거야? 금시계 이거. 형 하나 가져. 됐어. 가져요. 괜찮아. 가져. 시계 없잖아. 하나 해. 에이.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그 찾은 곳이 말이죠. 마을이 아니고 예. 이번 주는 제주 특별자치도 노인 복지관입니다. 오. 네. 저희 식장생 문화의 식단은 악기 프로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그 결성된 그 봉사단체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곳은 제주도 각 요양시설이라든지 S병원 이런 데 가서 환자를 위로하는 그런 공연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로 키울 그런 예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각자 맡은 소임을 네. 가지고 예? 복지관을 잘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은 도민들의 꿈이고 도민들의 희망, 그들의 웃음이기 때문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웃음은 직생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네, 제가 이번 주에도 사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법카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짠짜잔짜잔짜잔짜잔 사장님이 가신다. 사장님.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시죠, 오늘 슈퍼. 네. 1월 어떻게 좀 될까요? 네. 4월. 에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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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근데 오늘 제가 사장이 됐어요. 어르신들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간식을 사왔습니다. 네. 그냥 고르시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유, 어르신 요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막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Choice please. Self servic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I don't know. What name is it? Candy name. Candy name? Yeah. Candy name is 방송. No spoon or no. I don't know.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네, 이렇게 어르신들 잠깐이나마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약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어르신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네. 그 드라마를 보면 대사들 있잖아요. 네. 그 대사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원빈이 딱 그러잖아요. 얼마면 되겠어? How much? How much?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대한 기초부터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안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 컴퓨터에도 이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본체와 컴퓨터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줄 수가 있습니다. 책상 밑에 있는 본체를 들어서 책상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못하는 걸 못하는 거. 아 대건 어떻게 오셨는? 아 저 여기 컴퓨터 선생님. 어 선생님. 네네. 아 여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그냥 입력할 때는 엔터 키를 눌러서 직접 입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도 자동으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월 예약 인원은 얼마 나오세요? 800명 나오세요.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자,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지금 컴퓨터 활용관에서는 예. 이렇게 기본적인 문서 입력 예. 그리고 간단한 함수까지도 가능하세요. 실은 제가 이게 저 김포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출신입니다. 오, 멋지십니다. 인터내셔널 네. 커뮤니케이션. 인터내셔널 네. 커뮤니케이션. 아, 그래서 이게 좀 타자가 나는 좀 돼가지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 타자는 잘 고칠 때 좀. 잘 치실 텐데. 네. 네. 우리 한번 타자 대결 한번 할까 마시? 네, 좋습니다. 오탈자 있습니다. 근데 네. 피디님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왜요? 내가 할머니잖아. 맞네. 할머니 이겨. 아, 내가 왜 그거 왜 시켜가지고 그래요? 맞아 맞아. 내가 78세거든. 야. 근데 뭘 잘했다고 잘난 척이야. 아 이게 또 이긴 것도 아니고 괜히 찝찝하네. 그럼.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경기 한 번만 더 하죠. 뭐? 와!
여기에 완보나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난 제주도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 싶지게.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예쁜 분들이 여기 그냥 어마방불한 게 맛이. 미인들 다 모였수게. 이거 처음 할 때 막 어렵지 않았지강. 퇴직하여 근에 왕근에 오제는 한 막. 예, 처음에는 예. 예. 이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예. 힘이 들어야 예. 이 스텝이. 스텝이. 원은 앉고, 투는 예. 올라가고, 쓰리는 예. 반쯤 내려와야 돼. 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 예. 동작이 몸에 배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예. 열심히 하면서, 예. 이 저기 생활체육대회강, 전국 생활체육대회강도 1등하고, 예.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어이구. 돈도 받고, 아이고. 이렇게 즐겁게, 네, 만날 때마다 뱅색이 웃으면, 잘 놀고 있습니다. 판장님도 왈츠어는 전날은 점이 안 남신 게야. 아예 잔다랑 막 만날 사람 기다려져가지고. 아 이제 뭐 대단히. 여기 오면 치매도 예방되고. 예. 뭐 건강도 건강해지고. 예. 예. 만남이 기쁨도 있고. 아. 100세를 살아가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예. 양 이거 한 배워보자는 양, 저 나 파트너 한 사람 어떤 좀 선정해 줄게. 예, 파트너 있어야 예, 합니다. 예, 예, 예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파트너 선생. 아 예. 아이고 요즘 우리 집 사람입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시구나 게. 그러면 이거 저 나중에 거치 헌디 배울 때 거치 배우는 걸로 양. 예. 그러면 저 선생님 저 사모님 한 20분만 어떤 하고. 예, 예, 예. 네, 그럼 어르신들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른 시간 재미있게 영어를 이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보실 드라마는 모래시계입니다.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냐? 안 들어요. 아, 대사가 그렇다고요? 나 떨고 있냐?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면 자기가 재밌으다. I'm afraid of you. 잘했어. 그럼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잖아. 넌 내 여자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You're mine! 와! You're mine. 네, 절 가지세요. 네. 연기를 하라. You're mine! 오! 저한테 직접 저한테 아는 것 같은데 신경 있게 해야 돼. 이런 말 바로 메소드 연기하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You're mine. 함께 해봤는데 삼촌들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Interesting and talk. 아, interesting and talk. 꼭 영어로 안 하셔도 되고요. 영어 자신 있는 분들만 영어로 하시고 오늘 같이 하는 수업 내내 이렇게 무뚝뚝하셨던 어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제 소감을 대신 말씀해 주시니까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오래됐던 영어를 다시 꾸준히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이에 제 같은 나이에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I'm very proud of me. 네. 오. Age is nothing but a number.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그걸 또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셔갖고 아 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영어로 나중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고. 감사합니다. Very good job.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컴퓨터 교육 말고도 스마트폰 교육도 한다는 거네. 자, 문자는 자주 보내니까 자식들한테.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답장이 올까? 자, 자기 불편함으로 빠르다. 우리 누구의 신을 보내줄까? 차이. 아, 차이가 차이 오고도 카톡을 해야 마시. 이야. 답장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예? 예? 벌써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자. 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친구한테 보내드릴게요. 아, 친구? 예, 네, 친구한테. 네. 아, 역시 우리 아버님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강효신, 강기현, 이헌자, 김홍순 아는 사람한테 동시에 이건 안 된다. 한 사람한테 해야 돼. 아, 네. 답장 누구? 내가 했어. 누구? 용희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저 우리 아버님은 여기 계신 분한테 다 보내니까 이 뒤에 계신 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엄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지내기 바란다 했더니 내 장모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수! 자! 아, 이건 참 사이 잘 어찌 사이가 답변을 가장 빨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어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또 답은 하러 오십니까? 답장 오신 분. 네, 또 앞에 삼촌이 보낸 건 아니지? 네. 남편이 보냈습니다. 아! 왜 혼자 보낸? 예, 자, 예, 대단합니다. 여보 사랑해, 답답해. 이렇게 보내니까 왜? 진짜 보내? 아무리 무뚝뚝하지만 이건 저 남편이랑 안 했어. 예. 강해. 이거 다시 보내자. 와이프 출에 가게 마시. 와이프. 네. 빨리 나올 시간 있으면 빨리 가야 돼, 키야. 어디서? 이거 무슨 소리야?
소감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삼복더위에 잠시나마 여러분의 기분을 풀어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배 제1회 99층을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보팀과 현배팀 서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정정이당당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예. 경례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십시오. 네, 뽀뽀해주세요. 아, 거기까지. 아, 여러분 간단하게 저희가 규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빨리 가, 빨리 가. 빠꾸해! 형님, 뒤로부터 갑니다! 1타 남았고, 마지막! 자! 1타 3피엄! 자, 도전! 자,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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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에 3쿠션만 나오면 됩니다! 3쿠션! 빨리! 자, 좌수 하나, 둘, 셋! 자! 자, 일단 2층에서 대결할 우리 두 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 예, 우리 그 창보팀에서는 예, 이걸 준비해서 예, 숙소로 와서 우리 2박 3일간 연습했잖아요, 예, 삼촌이. 예, 예. 그래서 이분은 1타 3피를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어르신은 어떤 각으로 임하게 되겠습니까? 예,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알까기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몇 년 안 됩니다. 까본 적은 있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4층에서 진행될 창고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층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4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4층에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창고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창고팀, 화이팅! 네, 어, 네. 벌써 이 기백이 느껴지잖아요. 각오 한 말씀. 아, 창고팀 확실하게 이깁니다. 경력! 49년! 49년. 아, 저기 탁구는 몇 년? 네, 10년. 아, 10년?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두 분이 화이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창보팀!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나, 각오가 대단하시군요. 우리 창보팀 놀랍습니다. 우리 이제 현배팀도 거기 굴하지 않을 텐데, 우리 창보팀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웃음 주식회사답게 웃었습니다. 아,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제가 아, 저희 네, 알까기 월드컵 대표팀으로 지금 합숙하시다가 지금 어제 내려오셨습니다. 아, 오늘 대회를 위해서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든든한 그 선수가 있고 하니까 네.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층에 있는 우리 현배팀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구 선수에게는 저기 탁구 선수. 예. 경력 몇 년? 경력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지금 약간 쫄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쫄은 거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질 것 같아 지금 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년. 당구 경력? 50년입니다. 50년. 자, 이번에 현배팀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두 분이서. 현배팀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이렇게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오늘 꼭 이기겠다는 당한 각오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층에서 전해드렸고요. 2층 나와주세요. 네, 아, 이... 현배팀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두 팀의 대결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배 99층을 잡아라 준비하시고 출발! 아, 지하판 예,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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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 뒤로부터 갑니다. 형님 뒤로부터 갑니다. 완타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돌아서 자리 잡고 나갔습니다. 위로 위로 위로. 자, 샤샤 넘었습니다. 탁구. 자, 도전 기회를 한 번입니다. 아, 실패. 자, 실패.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자, 4층 실패했습니다. 실패. 4층 실패. 실패 실패. 자,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뛰어오고 있습니다. 시합판을 달려서 뒤로부터 갑니다. 자, 1타 나갔고 2타 나갔습니다. 마지막 자리 바꿔서 3타 2타 3타 양호. 자, 자, 싸자 세 번째 도전 3번 화이팅. 나이스 샷 됐습니다. 자, 자, 3번째 도전. 자,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야, 빨리 무조건 기름 나갑니다. 자, 다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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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이제 벌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더 뛰어오고.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보팀 탈락. 어쨌든 지금 창보팀의 1차 시기는 시간 초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해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왔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4단계까지도 빨리 갔다는 거. 한 번쯤 더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현배팀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현배팀의 도전 준비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아, 출발했습니다. 아, 빨라요. 역시. 기름 탑니다. 자, 아, 세졌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자. 감사합니다. 자, 4층 올라오세요. 자, 승부했어요. 자, 도전. 아, 실패. 실패, 실패. 야, 뭐 이래. 기름 탑니다. 아, 1타. 2타. 마지막. 3타. 감사합니다. 4층. 자, 도전.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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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아직 못해. 2타 3기야! 4층! 자, 도전! 야.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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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테두리 맞아요. 테두리, 테두리. 아우!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괜찮아, 괜찮아. 자, 아직도 30초 이상 남았습니다. 힘만 주세요. 힘내죠. 어? 인카 선비야. 자, 도전. 자,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자. 자, 이번에 스리쿠션만 나오면 됩니다. 스리쿠션. 자, 스리쿠션. 아, 빨리 없이. 빨리. 자, 첫 하나, 둘, 셋. 자. 아, 실패. 노란 공을 맞추지 못하고. 이거 뭐 서랍 뭐 열어보라니. 내가 뭐 열어보라니. 야, 이거. 아, 조금만 있으면 된다. 아, 뭐 나가봐. 그런 거 있어. 야, 이거 쉽지 않네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창보팀 화이팅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출발! 자, 창보팀 시작됐습니다. 자,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자, 3초, 4초, 5초 경과. 1타. 2타. 3타, 4층. 자, 도전. 자, 15초만 올라왔습니다. 아, 실패. 실패, 실패. 봐봐,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준비성이 없습니다, 준비성이. 예? 네? 빨리 뛰세요. 모자란 시간만큼. 너무 재밌습니다. 자, 자, 35초 경과. 괜찮아. 자, 1분 이내만 들어오면 됩니다. 2타. 40초 경과. 3타. 자, 도전. 아! 실패. 준비하셔야 돼, 아버님. 준비하셔야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실패. 자, 아직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경기. 2타. 아, 2타 실패. 아니, 아니다. 알까기도 이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자, 아, 마지막 기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 9, 8, 7, 6, 5, 4, 3, 2. 아, 자, 마지막. 자, 자, 도전. 자! 아! 이대로 또 시작할까? 타임 오버!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제주도의 볼트! 출발! 아, 빨라요, 역시! 여기 뒤로 간다! 1타! 2타! 4층! 4, 3, 2, 1!
자, 성국 벌써. 야! 아! 바구니 모서리에 맞았어요. 아, 미친. 아, 예, 대단합니다. 빨리 지금 갑니다. 미타. 미타. 미타 선수님. 저, 도전. 아! 실패, 실패. 실패. 아, 직각발이네, 오네요. 아, 이제 세 번째 찍었습니다. 아직 시간은 넉넉합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자. 1타 3기업. 반칙. 자, 도전. 아! 실패. 실패, 실패. 자. 자. 세 번째. 지금 현배는 세 번째. 현배 기억합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1타 3기요. 같이. 자, 도전. 자. 자. 나이스. 자, 마지막 기회 왔습니다. 이번에 포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1분 18초. 자, 빨리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노란공. 쌈다. 성공. 아, 총 쳐야 됩니다. 총 쳐야 돼. 성공합니다. 성공이요.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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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아이씨 킵. 야, 나 중간에 나도 혈압 올랐나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저 이기신 분들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죠. 이긴 팀. 아. 지금 여기 올라와서 지금 4층 저희 멤버를 팀을 처음 뵀는데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짜 아, 열심히 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만 저 우리가 그 맨날 하는 탐구 맨날 하는 이 당구인데 네. 우리가 미션을 걸어놓고 또 이 네 명이서 이렇게 협심해서 하니까 이거 굉장히 재미요. 네. 아주 재밌고 박진감 넘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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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서 네. 이런 경기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같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야, 화이팅! 자, 우리 도노의 복지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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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노의 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노려지는 한!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도노인 복지관에서 예.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예. 또 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는 예. 우리 어르신들의 노래도 들어보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자님 어서 오십시오. 박수. 들어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참 이 곱다. 개매. 예. 이 손이 형 보고한테 아이고 아이고 밭된 한 번도 안 된 계란 어른이고. 예. 뭐 관리 엠숙과 손? 아니요. 스킨 로션만 바릅니다. 스킨 로션만 볼라도? 스킨 로션이 한 300만 원이 채.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서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개관 때부터 왔으니까 9년. 아 9년. 9년. 아 우리 복지관 여러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복지관을 우리 자신의 것이다 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복지관을 사랑하고 발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다고 자랑 말고 없다고 굴지 마라 갈 복지관에 이제 다니시면서
배운 것 중에 나 제일 좋은 거. 국악기공. 아. 그것은 예, 우리 이제 이호이동 우드릉 단체로 해가지고. 네, 단체로. 예. 제주도에서 1등을 3번 하니까. 아. 제주도 대표로 육지 3번 갔다 왔어요. 아, 그 기공. 예. 그거 했던 거 그것만 해보세요, 기공. 개인전에 출전했던 우리 아버님의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기 맞았어요, 기 맞았어요. 뭐야 이거? 지금 건강하다 말 이게 기를 딱 모아서 박수. 야. 이걸 매날 햄수가 매날 아침마다. 아침마다 한 2시간씩 합니다. 아, 어쨌든 저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예. 하면 건강에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젊게 사십시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새거리에 떠겨봐 같이 지금은 황혼길을 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가로 반에 다녀옵니까? 무슨 반? 교육 받는 거. 가요 반하고요. 네. 포크 댄스. 포크 심원경 춤추는 거. 포크를 심으면 상대방을 콕콕 쭉 콕. 포크.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아, 네. 운동. 네. 그러면 여기 안 오는 날도 있으시구나요. 일주일에 계속 오긴 해요. 아, 수업이 어서도. 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어디 갈 거 있다라는 그치. 것이 너무 좋죠. 이렇게 꾸미니까 더 젊어지고. 그렇죠. 자녀분들도 좋아하죠. 네. 그래도 방송 나오시나 기념으로 한 마디 없어 어머니가. 지금 손주가 네. 딸의 손주인데 딸의 손주가 네 가수를 나왔는데 지금 가수 네 이 은상이라고 예. 여러 회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아니 어째 음모를 올려 사랑의 눈물을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그래. 그물 다 아셨 게 보라니. 막 인기 좋은 노래고 요즘. 당신이 쳐놓은 그물에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월척이여. 아니 근데 아니 되게 젊으시다. 예, 난 여기 안 다니어도 될 뿐인 것 같은데. 7학년 일반입니다. 오. 어디서 거짓말. 71세래 무슨 71세래인게. 이형이형 20살 차이. 아니 나 이거 봐도 누가 싫어해도 믿을 거라. 이거 진짜? 아유 큰일 났지. 네. 그나저나 걔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지관 다닌 지. 한 6, 7년. 6, 7년. 대략 몇 년 정도 앞으로 더 다닐 것 같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30년 정도 다닌 30년. 이어는 앞으로 30년을 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향을 버릴까 나는 향하게 삽니다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흐흐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교실은 안 배우는 모양이다 야. 예. 노래 교실. 노래 교실을 배우는데. 아 배워봤을까? 아. 네. 아 배워한 지금 이 정도 나아진 것과. 네, 자꾸 잊어먹죠. 아, 예. 얼마나 됐습니까 다닌지? 2년 반. 2년 반 노래 배운 실력입니다 이거. 예.
그럼 2년 반 전에는 어떻게 했었고 2년 반 전에는? 2년 반 전에는 노래를 할 줄 몰랐어요. 아. 아니 어디 가자면 아니. 어. 그러니까 어떤 거당 가도 막 가슴이 차려들어 가면 탕탕탕탕 거당 이것도 펄럭펄럭 뛰고 아유 너 피해 다니고 예.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노래 교실에서 노래 배우고 나서 예. 이제 자신감도 좀 예, 조금 생기고요.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 이게 아버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뀐 거라 바뀐 거죠. 예. 자 우리 방송으로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하십시다. 아들 딸들아 내 TV에 나왔다. 너네 덕으로 TV에 다 나왔네. 그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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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라. 행복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쟁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성에 울면 적으로 노래를 네,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어. 이게 마지막에 눈물이 살짝 그러니까 우는 줄 알았어요 저. 근데 원래 이 노래는 이 가슴으로 부른다냐 가슴으로. 예. 들어요. 우리 저 어른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또 마이크 잡고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복지회관에 와서 노래로 많이 아픔을 많이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그 슬픈 일들은 빨리 잊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여기 또 든든한 우리 또 친구분들 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란 사람 하나 마음이 똑같이 사람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오직 너만 아는 사람만 이야 대단하다. 제가 볼 때 이 어른은 여기 나올 어른이 아니요. 아, 늘 이렇게 방송에 보는데 네. 좀 이렇게 뵐 줄 몰랐는데 반갑습니다. 아,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더 좋네요. 훨씬 더. 네? 훨씬 좋아요. 야이도 한마디 해주세요. 실제로 보니까 예, 이제 너무 멋져. 우리 저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기 복지관에 계신 분들 아무나 괜찮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뭐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건강하고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당신 정말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해도 할 건 다 하죠. 그럼요. 우리 어머니도 참 멋쟁이. 괜찮아. 이런 바지는 어디 가면 사집니까? 이런 거. 이거. 내가 어저께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 이거 남대문 시장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세 들수록 어머니처럼 이렇게 발랄하게. 그렇죠. 네. 늙었다고 표시 내면 안 맞아요. 싫어. 이거 반짝반짝.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봉대님은 저 밤에도 사고도 안 나. 비직비직 거니까. 제주도는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8년 됐어요. 아, 이거 이주하시고 일로?
나만. 나는 젊었을 때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아, 가난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애들이 다 잘 되고 나니까 네. 내가 편안한 거예요. 여유가 있고. 네. 그 어머님은 이렇게 목소리 톤이. 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자 우리 복주관 어른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자. 아 우리 애들한테 하나 하고 싶은데. 어 애들한테 하나. 네. 어머 큰일 났네. 아유 복주관은 두 번째고 자 애들한테 맞아. 애들한테. 아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살자. 건강해라. 나도 건강할게 건강해라. 다 잘 살아서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이 노래할 때 손은 뭐다 영해는 것과 이거 직장 긴장돼가지고 이거 손은 자연히 올라갔죠 안 노래 자유로 자유로 자유로서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양으로 이렇게 진양으로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예, 또 노래는 정년이 없습니다. 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젊어지고 노래 교실에서 혹시 노래 배우신 겁니까? 여기서 배운 겁니다. 여기서 저 배웠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빠빠 여기서 한 2년도 했는데 제가 아파서 결석도 많이 하고 아 결석을 많이 하니까 이제 네. 앞으로 좋은 날만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늘 지금처럼 즐겁게 또 재미있게 또 열심히 배우면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건강하기까지 건강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것은 드라마인가 코미디인가 최준미 씨 명품 드라마 소감 수다를 즐겁게 보는 방법 귀꼬냥 바짝 없어 또 돌아왔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난 에휴. 이거 보는 삼촌들이 우리 좋게 춤추는 걸 경비하고 싶대 춤추는 거 오늘도 춤 준비해? 아이 뭐 저야 준비가 다 돼있죠 야 오늘은 뭔 춤이라? 치킨춤을 좀 치킨춤? 네 오케이 치킨춤 닭다리? 너 닭다리 CF 들어오면 이 삼촌도 같이 불러라잉 네 이, 알았자 야 그러면 오늘도 제주 여행 시작해볼까? 보카 을심 형님, 예. 오늘 모이는 날 맞지? 예. 누구야? 아이고 이 막 복지관 막 조기화 씨. 나가 예 저 우리 저 뭐 연예인 된 거다 이제. 그동안 나가 저 가수 만드는 회사 사장이나 나가 아, 사장이네. 기사를 꾸다. 예. 본시 가지고 2시 가지고 기자 슬플 때까지 허당 저 슬픔인 그때를 가리는 그냥 갈 거라. 예. 그 가수를 슬플 때까지 쓰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실이 풀릴 때까지? 실이 풀 이 상황에서 실이 왜 풀리냐? 연날 염신이야? 슬플 때까지 아니 슬플 거 아니야 에이 뚫어마다 그래 슬플 때까지는 싫을 때까지 아 거기다 네. 맞춰도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슬프다 그러면 슬프다는 의미를 넣어서 말을 한번 맹글어 보면 슬프다? 응 슬프다 공부를 슬플 때까지 한다 그럼 너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말 아니야 네네네 슬플 때까지 한다 어 기억이요 슬플 때까지 하고 가끔은 슬플 때도 해야 돼 공부는 맞아요. 경희야, 네가 큰다 돼. 잘했어. 그럼 그 다음 거 보카. 보카. 야, 그 사장 어여매배여. 나 그 사장 형 하는 거 보나니 무슨 승시가 나도 낙하라. 아, 그 사장 보란 좀 믿음이 안 가는 거다 마. 그럼 뭐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승시야 이거 승시. 사건? 사건. 비슷해지고 있어. 부도? 부도. 그럴 수도 있지. 이야,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 이거. 숭시가 나크라. 그러니 이 숭시는 이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같다 그런 뜻. 숭시. 숭시? 응, 숭시가 나크라. 그 걱정하는 거라, 지금. 그러나 그 기획사 사장 믿어근에 열심히 헴쭈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숭씨가 낳거라. 숭씨. 그러면 숭씨를 이용해 그네 말을 한번 맹들어 보민. 아, 너무 먹어서 숭씨가 날 것 같아요. 오, 너무 하역 먹었구나. 네. 너무 하역 먹으나 너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보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몸이 부도가 났구나. 네. 그게 숭씨가 난 거라. 그게 숭씨. 아하. 이야,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 그럼 그 다음도 보카? 보카. 노래 또 하나 해. 또 돈 벌어 먹구나. 예, 예, 예. 노래는 돈 벌어 먹구나. 어미나 갔다 오구나 해. 맹심해 그네 갔다 오라 해. 예, 예. 그래 그네 너한테 또 굳은 소리도 듣지 마라 그네 맹심해 그네 해 오라 해.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네. 굳은 소리 듣지 마랑 맹심허영 잘 댕겨오라. 굳은 소리 듣지 마랑. 나쁜 소리 듣지 마라. 오, 야, 너 나쁜 소리 맞아요? 오, 너무 잘 맞춰보면 어떨까? 그러면 굳다. 아이고 이거 굳은 거예요. 아니 굳었어 굳었어. 오,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네. 저기서 굳은 소리 듣지 마라 하는 건 나쁜 소리 듣지 말고 잘 하고 오라는 거지. 그러면 엄마한테 굳은 소리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니 너가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건 엄마가 다 좋아해. 야, 너무 잘했죠. 이제 우리 조카가 제주원 치킨으로 꽃을 피웠죠. 꽃을 피웠죠. 어기에 꽃을 피웠죠. 제주어가 제주현미 씨 명품 드라마 소감 수다를 재밌게 보는 방법 귀꼬냥 바짝 써 여수다 또 보게 마시.